이 라면을 만든 녀석을 찾으면 장로님도 찾을 수 있을 거야. 라면을 만든 사람이요? 그건 쉬울 것 같은데요? 잠깐만요. 여기 있다. 바로 이거예요. 이거. 이게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. 다 먹고 버린 라면 봉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? 뒷면을 보셔야죠. 여기 뒷면을 보시면 전부 다 적혀 있거든요. 뭐가 적혀 있다는 거야? 주소요, 주소. 라면 만드는 공장이 여기라는 거예요. 어하, 이 녀석들 딱 걸렸어. 기다려라, 내가 금방 갈 테니까. 아주 잘 하고 있어. 늙어도 악마긴 악마네. 밤온, 너 이 녀석, 이 늙은이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뭐냐? 물속에서 죽을 뻔한 걸 살려줬으면 좀 더 곱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뭐라고? 네가 아니었어도 난 충분히 탈출했어. 아이고, 집행처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. 집행처? 다 늙어 빠져서는 아직도 자기가 뭔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? 당신같이 은퇴한 늙은이를 누가 찾겠어? 그냥 잠잠코 내가 만드는 라면 스프나 드셔. 아, 피가 말라서 죽으면 전부 갈아서 육수로 써줄게. 역시 탐욕스럽고 비겁하기로는 으뜸이더니 여전하구나. 어이 장로, 목표한 걸 이루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해야 돼. 그걸 비겁하다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패배한 자들의 비겁한 변명인 거야. 그래서 네 목표는 뭐냐? 뭔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? 내 목표? 내 목표는 인간을 악마의 노예로 만드는 거야. 뭘 쳐다봐? 죽고 싶어? 네가 먼저 쳐다봤잖아! 너야말로 죽고 싶어? 어, 죽고 싶다. 어디 한번 해보시던가. 그래,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! 이것도 내 거, 저것도 내 거. 내 거, 내 거, 내 거, 내 거. 예쁜 게 너무 많네. 다 내 거야. 네, 계산 도와드릴까요? 어머, 손님! 손님! 다 내 거야! 절도! 절도 사건! 저기 싸우고 있고 어쩌죠? 어디로 출동하죠? 그냥 가만히 있어. 네? 뭐든 해야죠! 그게 무슨 소리세요? 야, 너 지금 하늘 같은 선배한테 명령하냐? 이 자식이! 속보입니다. 현재 원인 불명의 분노 증상으로 사회 이곳저곳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. 이 빨간 라면이 원인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 참기름 기자가 직접 먹어봤다고 합니다. 네, 제가 진상을 알기 위해 빨간 라면을 직접 먹어봤는데요. 아, 나는 이 너의 개구생하는데 너는 에어컨 바람 쐬고 앉아서 대본만 줄줄 좋겠다! 잠시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. 큰일이에요. 사람들이 빨간 라면을 먹고 난폭해지고 있어요. 하, 정말 큰일이네. 장로님을 빨리 찾아야겠어. 그 GPS인가? 그 위치 좀 빨리 확인해봐. GPS 말씀하시는 거죠? 그래, GPS 그거. 쯤인 것 같은데, 저쪽인가?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뭐? 네가 GPS로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그냥 나랑 지옥으로 갈까? 아니, 거의 다 왔는데 여기가 산이라 길이 안 나와요. 됐어, 이제부터 나 혼자 간다. 넌 이제 꺼져. 네? 그냥 가라고요? 잘 가,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. 뭐야, 언제적 빅뱅이야? 이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. 어이 노예, 더 푹푹 쑤셔봐라고. 이러면 라면을 더 만들 수가 없잖아. 나한테 방법이 있지. 야, 가서 물 가져와. 네. 꿀떡꿀떡 더 마시라고. 뭐야, 기절해버렸잖아. 피 나오는지 봐봐. 안 나오는데? 채, 그럼 끓여서 육수라도 뽑자. 그것도 그렇지만 피 뽑을 다른 악마가 필요하겠는데? 여기 이승의 악마가 어디에 있어? 악대리 등장이요! 이것도 재밌는데 한번 봐봐.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.